안녕하세요. 마켓리드입니다. 또 이렇게 반도체를 또 얘기해야 되는 또 시기가 왔습니다.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보다 반도체 산업에 이것이 지금 위기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기회인가 조금 더 큰 주제를 살펴야 되겠는데 오늘은 또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님 두 달 만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님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요즘 이거 뭐 이슈가 이슈인 만큼 바쁘시겠어요? 아, 예, 오늘 한번 우리 대담할 주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그 향방은 DRAM 가격 상승,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의 향후 전망, 한국 반도체 산업 향후 전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본 정부가 지금 뭐 우리한테 일종의 경제 보복인데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여전히 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딱 이렇게 뉴스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아 그럼 우리 반도체주들이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뭐 부품 관련주도 지금 또 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요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이유 한번 듣고 싶네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네네. 지금 수출 규제 제품이 총 세 가지인데 총 세 가지. 예, 그중에 네. 이제 한 가지는 OLED 쪽에 사용되는 소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 갤럭시 폴드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인데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요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 주가적인 측면에서 큰 타입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 제품 출하하는 데도 큰 문제는 아직은 없는 상황. 그래요? 네. 지금 그 나머지 두 개 제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하나가 이제 불화수소 가스 쪽인데요. 네. 이게 쉽게 보면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EUV 공정을 좀 겨냥을 하고 있는 상 제품이고 그 불화수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드램, 특히나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램프업하는 원아이 드램이라고 하는 최첨단 공정에 반드시 좀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의 이번 규제는 그 삼성의 EUV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 드램 쪽의 미세 공정화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가가 좀 좋은 이유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 네.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드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램에 들어가는 이 고순도 불산을 이 국산화가, 그러니까 일본을 대체하는 게 지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이제 고순도 불산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거의 80%에 좀 육박을 했었는데. 2010년도만 해서.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는 한 40%대까지 많이 예.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대체제는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대체라는 거를 할 때 이 시기가 좀 걸리거든요. 보통 검증도 해야 시간이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 예, 검증도 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이걸 적용하는 데까지 한 개 분기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이 D램에 대한 이 미세 공정이 뒤로 좀 많이 늦춰질 가능성이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일본 수출 규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그림 보시면 이 전 세계 D램 웨이퍼 인풋 캐파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보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D램의 가격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을 못 뺐었거든요. 줄이지를 못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수익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 마진율로 보면 OP 네. 마진이 이제 30% 후반, 40%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 떨어진 가격에도 예,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높았을 때도 예전에는 OP 마진 기준은 거의 70%, 뭐 GP 마진으로 예. 봤을 때는 뭐 80에서 90% 사이가 됐었던 상황에서 이제 급락세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체감할 때는 가격이 급락돼서 D램 부분 수익성이 안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수익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수요처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좀 빼야 되겠다는 얘기를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미세 공정이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수요처들도 이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중단될 우려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D램 공급 3사가
이거를 이제 그 미세 공정 전환의 지연 그리고 디램 감산의 명분으로 지금 사용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디램 입장에서 보면 네.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공급이 빠지다 보니까 예. 수급이 이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영향이 이제 디램 스팟 가격에 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디램의 이제 가격도 막 오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전자이닉스의 주가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낸드 쪽인데 낸드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업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낸드 쪽은 막 적자 전환을 하고 하이닉스는 영업 적자를 막 70%씩 보다 보니까 낸드 부문에서 예. 각사들이 상반기 초에 이제 감산을 좀 강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수요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낸드 수급은 여기 차트에 이제 선 보시면 0% 아래로 떨어질수록 쇼티지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이 상당히 심했던 상황에서 지금 3분기 당장 공급 부족 상태에 들어간 상태고 이 낸드는 또 재밌게도 이번에 일본 수제 규출과 별로 상관없이 양산한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낸드의 이 업황 터널란드를 이제 이번 분기에 시작이 돼서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 이때 이제 좋은 업체들이 국내 소재와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소재 장비 업체들 이제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낸드 때문에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디램의 감산 가능성 때문에 예. 최근에 좀 주가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뭐 SNS 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석들이 올라옵니다. 뭐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로 뭐 예. 페이크 뉴스 이런 말을 하는데 페이크 뉴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뭐 검증 안 된 얘기들이 워낙 많고 해서 이 채널 저 채널 이 매체 저 매체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일본이 현재까지 가하고 있는 이 정도 조치로 지금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건 아니죠. 처음에 이제 대책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지난달에 불거져가지고 그렇지 네. 작년 하반기에도 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예,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불화수소 가스 이번에 이제 세계 품목 중에 예, 예. 포함되어 있는 이 불화수소 가스에 대한 수출 금지에 대한 얘기들이 일본 네. 정치권에서 얘기가 있었고 으흠. 실제로 이제 전 국내 이제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공론화되지 않던 상황이다 보니까 물밑 작업으로 이제 국산화를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일본을 대체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딱 일어난 그 후로 초기에 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업계 필드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물량을 이제 구해오는데 상당히 좀 공을 들였던 상황인데 지금은 예. 양산화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없을 걸로 본다.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 이제 삼성의 EUV 전략 쪽인데 네. E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그러니까 장비를 다 꾸리고 예. 일본의 소재를 가져와가지고 4분기부터 양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시점이 약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밀릴 그러니까 국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는 어느 정도 다 대응을 해갖고 네네.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이제 국산을 하거나 이러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비메모리 쪽은 예. 예, 좀 안타깝게도 양산 시점이 잠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 핵심 소재 부문에서 우리가 뭐 일본과 많은 격차를 보여왔고 뭐 학계나 산업계에서 이거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하는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 또 당장 뭐 수입해서 쓰는 게 경제적으로 낫고 또 뭐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수입하는데 별 애로가 없고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이제 한방 맞았습니다. 조금 어떤 국가적인 수모 내지는 위협 아니면 굉장히 뭐 감정 상하는 일인데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국산화 서두르자 네.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하자 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뭐 연간 1조 정도 투입한다 투자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동안 돈 없어서 연간 1조 정도들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소재 개발이 뭐 잘 안 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이 부분 네. 좀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네. 저희가 볼 때 크진 않은데 네. 그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 소재를 공급하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의 디램만 봐도 이제 작년에 거의 100조였고 예. 엔드가 막 40조니까 이 반도체 소재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로 이제 네, 기대를 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디램이나 낸드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소재는 예. 원가 비중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아하. 그중에서 이제 웨이퍼가 한 5% 포인트 정도 차지하고 네. 나머지 이제 소재들 가스 뭐 이런 것들이 한 5% 차지하는데 디램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 공정 라인의 이런 소재들이 수백 개가 사용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 제품 소재로 봤을 때는 디램 전체에서 원가비 0.1%도 안 됩니다. 그 예. 얘기는 예. 소재 시장 규모가 되게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조 원을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보면 국내 상장돼 있는 이 소재 업체들의 이 R&D 비용을 예, 추정을 하면 다 합쳐도 5천억이 채 안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 정부에서 연간 1조 원씩 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R&D 비용이 향후 한 6년 동안 기존에 했던 것보다 3배씩 이제 늘어난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있는데, 그럼 좀 빨라지겠네요. 이제 예, 아무래도. 의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장님이 이제 돈이 없어서 국산을 못했던 건 아니지 않냐는 네, 얘기인데, 그것도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원가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전자나 하이닉스가 굳이 이거를 국산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에서 이번에 불화가스, 불화수소가스 같은 거를 이제 전량 구매를 해서 네. 삼성전자가 연간 지출하는 이 비용이 몇 백억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국산화를 할 니즈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소재를 변경을 하려면 네. 그 담당자들이 이제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검증을 해야 되고 네.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수율이 좀 예, 생산성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많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산화를 그냥 뒤로 미뤄왔던 상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이제 정부 쪽에서 의지가 생긴 상황이고 네. 이 국내 이제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렇겠네요. 올해를 시작으로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이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불화수소 가스 그리고 뭐 포토레지스트 향후에 이제 또 일본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는 뭐 블랭크 마스크 웨이퍼 네. 이런 것들은 국산화하는 데까지는 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네. 그 외의 제품들 국내 이제 소재업체들이 이미 이제 양산성 검증을 하고 있고 예. 삼성에다가 이제 국산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의 이 평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 가능성이 있고 예. 평가 기간이 끝나고 양산하는 데까지도 과거에는 뭐 5년 걸렸다면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적용하면서 아마 국내 소재업체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입지가 되지 않았나 지금 싶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걸로 저희는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위기이자 기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세옹지마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편하게 일본에서 갖다 쓰면 돼 해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이거 그냥 계속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국산화 쪽에 조금 정부나 그리고 업계 쪽에서나 한번 뭐 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네. 좀 박차를 가하면은 어떤 좋은 의미에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이제 이번에 일본이 이제 이 조치를 가지고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겠네 앞으로 그것도 이제 지금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만 일본이 한국 경제를 갖다가 막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뭐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빈정이 상해서 아주 뭐 마음이 상해서 뭐 보복을 나서고 그래서 일본이 칼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칼을 갖다 쑥 뽑은 건 아닌 것 같고 살짝 지금의 칼을 뺄 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우리를 괴롭히려고 들고 정말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 기회에 주저앉히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자기들도 좀 아프겠지만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향후 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7월 18일 내일 모레인데 당장 네. 무슨 뭐 중재위 얘기가 자꾸 들리고 그 다음 참의원 선거 얘기가 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행정적인 절차를 끊게 조금 그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들이 그쪽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얘기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희 반도체 업종을 업황을 보는 저희 쪽에서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에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네. 추가적으로 특히나 지금은 이제 대부분 반도체 쪽에 좀 핵심 그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D램과 네. EUV 쪽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열어놓은 네. 상황인데 그 외에 지금 OLED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가 생산하는 이 OLED 패널에 네. 그 OLED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뭐 파란색을 내는 물질, 빨간색을 내는 물질, 예. 뭐 녹색을 내는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파란색을 내는 물질은 일본이 독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네. 일본 이데미치 코산이라는 회사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일본이 그 규제 카드를 꺼내게 되면 국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OLED 생산 자체가 당장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될 수가 있고 뭐 그렇게까지 안 되리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일본의 호야라는 업체가 하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예.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본이 거의 전 세계 독점입니다. 국내 대체도 상시단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볼 때도 이제 약간의 몇 개만 좀 꺼낸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 뭔가 제재가 했을 때는 진짜 좀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져가 쓰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좋습니다. 간단하게 뭐 기대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베 정부가 이번 내린 조치가 네. 일본 기업들 중에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에도 조금 불편이 가해질 수가 있나요? 물론 이 와중에 수혜를 보는데도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일본이나 미국 쪽에 이렇게 좀 이번 조치로 좀 뭐 생기는 애로는 없나요? 사실 이번 조치는 수요처들 입장에서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아까 그래요? 얘기했듯이 낸드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비메모리 중에 이제 파운드리가 양산에 좀 밀리는데 그건 역시 이제 삼성전자 내부 물량을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이제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큰 그건 없고 D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제품 1i나노미터 D램 양산이 미뤄지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의 어떤 원가 절감이 좀 타격이 생기는 거고 삼성전자 외에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어떤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거의 국내 쪽에 영향을 좀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OLED 쪽이나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제재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 들으면서도 드는 느낌도 그렇고 뉴스는 뉴스대로 가는 와중에 주가 흐름도 보다 보면은 처음에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뭐 망한 거지?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때도 그랬습니다만 늘 다음 먹거리 이걸 고민하는 데가 삼성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네. 자, 지금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 뭐 그쪽밖에는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뭐 D램의 어떤 그 상대적 경쟁력이야 계속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은 딴 데서 쫓아오려면 금방 쫓아오니까 이 부분, 비메모리 부분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은 지금 매출이 총 네 가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에서 이제 투자하는 쪽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CIS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용 칩이고요. 네. 후면 카메라가 뭐 트리플 카메라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는 네. 제품입니다. 현재 일본 소니가 이제 업계 1위 마켓시어 40%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불과 3년 만에 지금 20%까지 점유율이 올라온 상태고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일본은 좀 앞지르면서 이쪽 시장에서 좀 빠르게 커갈 것 같고요. CIS에서 삼성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 CIS의 이 공정 자체가 D램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소니 같은 경우에는 CIS 만드는데 지금 65나노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은 32나노로 지금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좀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보다 더 기대하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지금 예. 업계 1위 파운드리가 업계 파운드리 1위가 대만의 TSMC인데 이 업체가 마켓 시어 50%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이 고객들 중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 대만을 다 이제 갖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이 북미 고객들 특히나 이제 퀄컴, 엔비디아, 애플, 인텔 등을 고객으로 좀 확보하는 움직임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가지고 신규 증설도 좀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아무래도 향후에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올해부터 한 3년 동안은 CIS 쪽에서 성장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이 많이 나오면서 이 비메모리 쪽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파운드리는 올해 매출액이 한 5조 원 정도. 5조? 예, 5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뭐 인텔 같은 업체들을 모두 다 고객으로 데리고 온다면 연매출 20조까지도 노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하, 지금 또 장이 아까 2090포인트 코스피가 2090포인트 넘는 분위기 되지만 지금 하락 반전입니다. 틱 차트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 참 재미없어요 우리 장. 지금 요즘 제일 어려운 데가 제일 어려운 증시가 한국 증시랍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뭐 미국 유럽 간다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좀 가나 싶다 보면 또 꺾이고 그렇다고 또 하방 노리는 분들이 한번 하방으로 크게 먹을 기회도 잘 안 줘요 또. 자 그러면은 뭐 종목 장세 말은 좋은데 코스피 코스닥 합체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기도 만만치 않고 오늘 우리 박혁 연구원이 나오셨으니까 반도체 관련 줄만 딱 시각을 좁혀가지고 한번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저희 지금 하반기는 낸드 쪽 관련된 업체들의 주목하자 쪽이고요. 네. D램은 사실 좋아질 때 공급 빠져서 좋아지는 거니까 아. 하이닉스랑 전자회에는 크게 좋아지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네.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요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도 현재 되게 낮은 상황인데 연말까지 풀가동까지 올라가면서 관련 소재들의 출하량이 쫙 올라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재들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국산화 이슈까지 엮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 소재주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리고 그 장기적인 이 국산화 이슈까지 묶이면서 주가의 이 상승 탄력이 좀 가파라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업체들은 몇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 쪽에서는 워닝 마트리얼스와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업체 그리고 SK 머티리얼스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낸드 가격이 올해 4분기부터 반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주목받을 만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SK 머티, 워닝 머티리얼스, 마이크로 프렌드 각각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 낸드 쪽에 익스포저가 좀 많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비메모리 쪽에도 시장 커질수록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체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 낸드 익스포저가 센 업체들은 지금 삼성에 공급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스, 워닝 머티리얼스 외에 오션 브릿지와 LTC가 하이닉스 낸드 쪽에 익스포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희는 이렇게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총 한 7개 업체들 정도 되는데 아마 2분기 실적 바닥 그리고 3, 4분기 턴어라운드 내년까지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종목들 한번 이렇게 아직 관심 종목에 추가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한번 올려놓고 그 추이를 계속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영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거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 이게 우리 반도체 산업 한번 뭐랄까요 체질적으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